자, 그럼 첫 번째로는 기초적인 차트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무 기록을 사본을 받으셨을 때그 기초적인 차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보통 뭐 초진 기록지나 응급 기록지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기초적인 차트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화면에는 2번 초진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2번을 했을 때첫 번째로 이제 진단, 저기 적게 되는 그 기록을 초진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언제 왔는지가 나오죠? 언제 왔는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를 보시면 진료일이 2015년 8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됐죠? 자, 2015년 8월 20일에 이 김모 씨라는 분은 처음 병원에 입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주호서, 우리 주호서 뭐라고 배웠죠? 칩 컴플레인, CC라고 배웠죠? CC가 이분은 체스트 페인입니다. 어디가 아프다? 가슴이 아파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현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병력에 프리브 넌 디즈라고 적혀 있어요. 프리브, 원래 알고 있던 질환, 디지즈를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뷰 넌 디지즈, 기저질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저질환, 우리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기저질환들이 여러분이 보험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상을 하실 때 반드시 이 환자분이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사고관여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HTN이라고 적혀 있죠. HTN, 우리 알고 계시죠? 하이퍼텐션.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고, DM, 당뇨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SP, 콜레시스텍토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SP는 뭐냐? 스테이티스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수술 후의 상태를 SP라는 약어로 씁니다. 그래서 SP는 수술 후의 상태다. 무슨 수술을 했냐? 봤더니, 콜레시스트, 담낭, 엑토미는 절제술이라고 했죠. 그래서 담낭 절제술 하고 난 분이다라고 알고 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상기 환자는 내원 일주일 전에 근육통으로 한약을 먹었다고 하고 내원 당일 오후 2시에 빨래하던 중에 콜드 스웨팅. 콜드 아시죠? 그다음에 스웨팅은 땀이에요. 그럼 콜드 스웨팅은 식은 땀. 그다음에 팔피테이션은 우리 심장할 때 배웠습니다. 심기항진.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식은 땀, 심기항진, 그 다음에 숄더와 백으로부터 라디에이팅을 동반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숄더는 어딥니까? 어깨죠? 백은 어디예요? 등이에요. 어깨와 등 쪽으로 라디에이팅, 뻗어나가는 통증, 방사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은 식은 땀도 흘리고, 심기항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깨랑 그 등으로 해서 방사통이 있어서 따가운 느낌의 체스트 페인, 따가운 느낌의 흉통이 있는 게 1시간 반이나 지속됐대요. 그래서 본원 ER은 앞에서 한번 그림으로 나왔었죠?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을 통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진 기록지가 있긴 하지만 이분은 응급 기록지도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스크 팩터라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 어떤 위험 요인이 있냐 봤더니 보통 그 위험 요인이 의학에서 기본적인 위험 요인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이 하이퍼텐전은 고혈압이죠. 당뇨 DM, 그다음에 H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HL은 하이퍼 리피더미아. 리피더미아는 지방혈증이에요. 지질혈증. 근데 하이퍼죠. 높다라는 뜻이죠. 정상적이지 않게 지금 초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이라는 거죠. 지질이 높게 있다. 고지혈증. 그걸 약어로 HL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혈압은 플러스, 당뇨도 플러스, 고지혈증은 마이너스.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SM은 뭐냐면 스모킹이에요. 흡연. 그 다음에 FHX는 Family History라고 해서 가족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흉통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흉통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혹시 협심증이나 그 심근경색 같은 심장 질환의 과거력이 있는지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족력이 없고 담배도 안 피고 고지혈증도 없지만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EGD라고 해갖고 작년 가을 NS라고 적혀 있어요. 자, 왜 저거 적혀 있냐. 체스트페인은 흉통이죠. 근데 흉통이 심장이 아파서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명치 부위가 아파서, 즉 식도염이 있거나 위에 상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흉통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